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러시아는 북한과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올해 러시아 국방부 활동에 관한 해외 무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도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서방 주도의 군사적 준동맹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와 대만, 한반도 등에서 미국이 조율한 시나리오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서방이 분쟁 상황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 전략 무기를 투입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